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면세점 하울 겸 추천템 영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가면서 역시나 쇼핑은 빼먹지 않았죠. 그래서 면세점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늘 이제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다 보면 뭘 사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면세점 추천 겸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슝슝. 일단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좋을 제품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좀 할인율이 높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대표적인 제품이 사실 화장품이에요. 뭐 해외 그런 명품 가방이라던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외 아울렛이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화장품.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추천을 할 거고요. 오프라인 면세점보다는 온라인? 온라인보다는 모바일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비교 잘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첫 구매 혜택이 좀 많기 때문에 면세점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쿠폰 같은 것도 잘 모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특히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들 비행기 시간 잘 체크하셔서 여유롭게 쇼핑 시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저도 좀 비행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는 편이어서 면세 쇼핑을 못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들 출국 게이트 그리고 출국 시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팁은 추가를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면세점에서 추천할 제품은 립스틱류입니다. 제가 색조를 좋아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색조 중에서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가 면세점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톰 포드 립스 앤 보이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한 39,000원 정도인데 면세가로 구입을 하면 31,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할인도 굉장히 많이 되고 조금 다양한 쉐이드와 다양한 컬러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그리고 또 하나는 맥 립스틱. 맥 립스틱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면세점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의 국민템이 되어버린 디올 립글로. 조금 무난하게 선물하기도 좋고 내가 쓰기도 좋고 내 면세점에서 사면 굉장히 할인도 많이 되니까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면세점에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짜란! 브로우입니다. 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면세점 추천템뿐만 아니고 막 백화점 추천템으로도 많이 거론이 되는 제품인데 사실 저는 면세점보다는 그냥 백화점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근데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면 샤프닝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깎는데 숙달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굉장히 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면세점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면세점에서 가격은 확실히 이득이 있으니까요. 면세점 추천템 중 하나지만 저는 이거보다 빠람!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를 더 추천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정말 많이 바르는 제품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요 눈썹을 사용을 했거든요. 요 프리사이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팁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좀 정교한 브로우 표현에 좋고 그리기도 되게 부드럽고 조금 잘 그려지는 편이고 발색도 좋고 이렇게 스쿨 브러쉬도 들어있어서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것을 두 통을 쓰고 하나를 더 구입을 했고요. 다음 아이템은요. 와! 짜잔! 바로 겔랑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입니다. 사실 겔랑 제품도 제가 늘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제가 오일이랑 세럼을 써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색조는 써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겔랑 파리르 파운데이션. 제가 그때 직원분께 좀 추천을 받아서 제일 커버력이 좋고 좀 촉촉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요쪽 반쪽을 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뜯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금 쫀쫀하고 커버력 있게 발리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되게 산뜻해서 가볍게 막 쓰기 좋겠다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가격은 막 쓸 수 없는 가격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계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덜 탈 것 같은 느낌.
막 엄청 매트하다거나 뭐 엄청 커버력이 막 뛰어나거나 없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당히 그 경계선에 잘 머물러 있는 느낌이어서 오 되게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겔랑의 그 유명한 구슬 파우더. 뽀봉. 핫. 핫. 구슬 파우더입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예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헐거운 느낌이라서 사실 뭔가 조금 그랬어요. 그랬긴 하지만 어쨌든 유명하다고 하니 사보았습니다. 구슬 파우더 컬러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직원분이 추천해 주시는 거는 이거보다 하나 더 위, 2호인가? 그렇죠? 2호였는데요. 저는 그냥 봤을 때 미디움 컬러가 너무 예뻐서 3호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보기와는 달리 거의 미묘한 차이라고 해서 그냥 저는 3호를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고 뭐 딱히 뭐 튀지 않는 느낌? 은은한 느낌? 그런 게 좋았어요. 파우더와 세트인 이거 이거 짜라란 바라란 따란. 와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쁜 이 파우더 브러쉬까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좀 너무 비싸서 안 사려고 했는데 그 직원분이 이 파우더가 너무 부드러운 브러쉬를 하면 이걸 사실 약간 깨 부시면서 발라줘야 되는데 부드러운 걸로 하면 이게 잘 안 부서져서 약간은 거친 것 같지만 잘 어울리는 이 겔랑 브러쉬를 꼭 사야 한다고 하셔서 사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긴 한데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굴려가지고 비싸게 준 산 이 구슬이 깨진 아픔을 느끼며 거의 그렇게 막 티가 나진 않는 느낌이에요. 정말 은은한 느낌? 그래서 네 그냥 약간 하나쯤 가졌다 약간 이런 느낌? 나도 구슬 파우더 있다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토탈로 하면 정가로는 25만 7천원인데 면세점 가격으로는 약 21만원 하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쿠폰 있죠? 그게 쿠폰이 이렇게 그 공항철도를 탈 때 좌석 앞에 면세점 쿠폰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여행 책을 구입하셨을 때 그 책의 부록으로 쿠폰이 있다거나 네 그런 아니면 환전할 때 쿠폰을 받는다던가 면세점에 가시면 그 면세점 데스크에서도 아마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군데서 쿠폰을 잘 모아두시면 저는 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만 6천 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빠밤! 다음으로는요. 짜란! 메이크 포에버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사실 널리 입소문이 이미 난 제품인데 이 제품은 UHD라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드 파우더 타입이랑 루스 파우더 타입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스드를 더 많이 쓰고요. 쓰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그런 투명 파우더 중에서도 굉장히 입자가 엄청 고와서 정말 자연스럽고 티 안 나게 정말 뽀송뽀송 바로 뽀송뽀송해지는 막 덧입혀도 막 무거워지거나 뭉치지 않는 그런 파우더여서 가격은 조금 있지만 저는 굉장히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세점에는 사실 신상 화장품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초신상을 사기보다는 평소에 갖고 싶었지만 약간 좀 벼르던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널리 입소문이 난 국민템 뭐 그런 템들을 위주로 딱 리스트업 하셨다가 구입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또 면세점에서 선물도 많이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립밤이라던가 핸드크림 이렇게 번들 세트로 파는 아이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물용으로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메이크업 마지막 아이템은요 짜란 베네피트 블러셔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됐죠?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베네피트 블러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 타입 블러셔, 하이라이터, 쉐딩을 포함한 요런 치크류들. 이 굉장히 베네피트가 색깔도 잘 나오고 용량이 이게 은근히 대용량이어서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아이템으로는
요 베네피트 블러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블러셔인 캘리포니아. 짜라란. 얍. 개인적으로 사실 이 베네피트 브러쉬가 조금 늘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그나마 좀 괜찮다. 기존엔 이렇게 네모였거든요. 뭐 어쨌든 그랬지만 사실 베네피트 이 브러쉬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블러셔만큼은 정말 너무나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은한 향과 은은한 컬러! 짜란! 그리고요! 드디어 마지막 아이템은요! 짜란! 빗입니다. 아베다 우든 패들 브러쉬예요. 이렇게 나무 브러쉬고 이렇게 쿠션이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여기가 부드러워서 두피 마사지용 빗이랄까요? 제가 빗을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탱글 엔젤은 이제 제가 모발이 많이 엉킬 때 굉장히 촘촘해서 그 제품으로 빗을 빗으면 머리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 아베다 우든 패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피를 같이 빗어주면은 두피가 이렇게 자극도 부드럽게 되면서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데 자극이 되는 느낌? 부드럽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빗을 같이 쓰는데 이 아이템은 정가로 32,000원이고 면세가로는 한 2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아무래도 정가가 비싸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 조금 부드러운 브러쉬를 찾고 계신다면 이 브러쉬를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후루루룩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면세점 추천템 겸 하울!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면세 쇼핑은 1인당 3,000달러고 한도고요. 입국하실 때 면세 금액은 1인당 600달러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쇼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컨텐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공감이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